이번 서영교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님을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심장,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전남 도당 당원정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남 당원정지 여러분 파이팅! 저는 이번에 기호 2번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기호 1번인데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뽑았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호 2번 도구로 써주십시오. 서영교가 이 기호 2번으로 윤석열과 윤핵관 국민의힘을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서영교의 이 기호 2번으로 저 설치되는 김건희와 김핵관 한동훈도 모두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서영교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시어머님께서 담양 국시십니다. 담양의 며느리입니다. 신랑은 담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광주 일고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호남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전남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전남의 며느리가 전남을 대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 선거운동원으로 국숙자 여사님 오셨습니다. 장유식 저희 남편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전남을 대표할 최고위원이 필요하십니까? 저 서영교가 전남의 며느리로 최고위원 되어서 전남을 대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전남에 의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는 병원 잘 가는데 우리는 섬에서 살면서 병원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자라는 서영교가 공공, 의료, 국립, 의대 두 개 및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부 서부 다 설치하면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모두 국립의대 설치해서 의료 사각지대 벗어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업은 국가 안보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 윤석열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법인세를 1년에 12조 원씩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우리 쌀값 떨어지는데 우리 농민, 어민 목숨이 간당간당하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쌀값을 보장하라! 농어민 소득 보장하라! 서영교가 이번에 기재위원입니다. 쌀값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삼석 의원님과 김원희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전남에 섬을 살리고 성장 동력해달라고 섬진흥원을 보내달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섬진흥원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73년 동안 여수, 순천, 구례, 곡성, 여순 사건의 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병철, 김혜재, 주철현, 서동영, 김승남 의원이 저에게 여순특별법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순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승남, 신정훈, 윤재갑, 그리고 이계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전남 도지사인 김영록 의원님께서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에 예산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1조씩 10년 동안 10조 제가 재정분권 앞장서서 내려보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의 며느리 잘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힘 좀 주시겠습니까? 어릴 때 별명이 영동교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영동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당원 여러분과 지도부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